첫 번째 추천드릴 만원 이하 제품은 액상초크입니다. 액상초크. 헬스인들한테 따지면은 핸드크림 같은 거죠. 이게 약간 수분을 제거해주면서 손에 그립감을 올려줍니다. 좀 무거운 거 들 때 이 손이 이렇게 하얘지면서 무거운 걸 좀 쉽게 들 수 있어요. 이걸 남자친구 선물로 사준다면 더 거칠어지긴 할 겁니다. 제가 추천하는 2만원대 아이템은 레이즈 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우리 또 헬스하는 사람들의 어깨 운동에 진심이거든요. 이렇게 사레레 사레레를 하는 거지. 여기서부터 끝까지 텐션이 다 걸리니까 사레레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쓴 책이 2만원 정도 하니까. 여러분, 5만원대 먹는 제품을 하나 추천하자면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몬스터 드링크 것 같은 거죠. 보통 운동하기 전에 많이 먹어요. 두 종류가 있는데 카페인이 든 게 있고 카페인이 안 든 게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인이 안 든 걸 좀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저녁에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해서 한 5만원대 정도 합니다. 운동한다는 헬창들은 뭐 다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. 뭐 제품을 굳이 추천해주자면 크리스 범스테드라고 되게 유명한 보디빌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을 저는 좀 좋아해요. 되게 성분이 깔끔하고 가격도 좀 합리적이더라고요. 내 남자친구가 운동을 좀 한다, 헬창이다, 노익스 이런 거 사주면 됩니다. 어디서 사야 되냐, 뭐 사는 데는 다양하긴 한데 저는 주로 어디서 사냐면 그냥 쿠팡 가장 많이 이용하고, 쿠팡에 없는 것들은 몬스터 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. 좀 저렴하고 배송비도 싸고 그래요. 그래서 몬스터 마트라는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5만원대 아이템 중에 하나는 제가 만든 바지예요. 우리 보통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 때 뭔가 레깅스 입고 싶은데 부담스럽잖아요. 저한테 10만원대 아이템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장갑을 사놔야 돼. 유튜브 처음 했을 때 샀던 거거든요. 내가 좋은 게 뭐냐, 일단 카메라를 이렇게 탈착할 수 있어요. 탈착할 수 있어요. 이게 너무 편하죠. 각도 조절 어떻게 할 수 있냐, 볼헤드를 돌려서 이렇게 360도로 조절하고 고정시키면 된다. 엄청 편합니다. 이게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. 뭐 제가 살 때는 이게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진짜 강추입니다. 10만원대. 이 마구리는 지금 한 17만원? 이 마구리 진짜 강추드립니다. 릴리코라는 약간 헬스인들이 좋아하는 감성 약간 메이커인 거고요. 약간 뭐 굳이 따지자면 샤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고요. 얘가 좋은 거는 이렇게 꽂아 있을 때 이 위에 원판을 꽂으면 이게 자석이라서 달라붙습니다. 내가 탁 달라붙어서 굳이 이걸 안 빼도 돼.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원판을 들고 왔는데 꽂으려고 보니까 오! 씨 마구리가 있다. 그럼 이제 이걸 못 벗고 다시 내려놔야 되는데 이 마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비싼 거 빼고는 단점이 없다. 30만 원대 정도에서 추천하는 건 단연코 예, 벨트죠. 근데 이 30만 원대 벨트는 두 개가 있어요. SBD 벨트라는 놈이 제일 유명하고 카딜로 벨트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있어요. 이게 두 개가 유명한데 내 남자친구가 3대 운동을 좋아한다, SBD 사주면 되고요. 그냥 보디빌딩을 좋아한다, 카딜로 벨트라는 걸 사주면 됩니다. 비싸잖아요? 꼭 물어보고 사주십시오. 내 맘대로 사주면 안 돼. 평생 쓰거든요. 제가 거의 한 10년 썼어요. 진짜 거의 한 10년 썼는데 멀쩡합니다. 하나도 안 아까워요. 저한테 또 요즘 들어서 갖고 싶은 거 없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요즘에 좀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랩원이라는 미국 회사 제품 바벨 속도 측정계가 있어요. 이게 아직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. 오늘은 그 제가 추천하는 헬스 아이템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. 좀 저의 추천을 믿으셔도 되는 건 진짜로 개인 사무실에 헬스 공간이 있을 정도로 사보고 싶은 걸 다 사봤단 말이에요. 왜냐면 전 유일한 취미가 이거예요. 남자친구 선물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제대로 된 영상을 봤을 겁니다. 저처럼 이런 거 추천해주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. 좀 되게 유용한 영상이지 않았을까?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